안녕하세요, 밀본 윤평입니다. 오랜만에 언박싱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번에 펀딩한 테오티우 아칸이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이 게임은 참 이름도 어렵죠. 하지만 실제로 있는 멕시코 고원에 있는 고대 도시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피라미드 쌓는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테오티우 아칸이 펀딩이 잘 되면서 프로모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부 프로모 제품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별빛 바다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프로모 구성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고요. 후원자 명부입니다. 후원자 명부에 보시면은 여기 제 이름이 있죠. 밀본 윤평. 그 외 나머지 분들 다 후원하신 분들이 이렇게 명부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큰 파우치입니다. 여기에 프로모 제품 다 넣으시면 되고 적당히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3조표입니다. 총 4장이고요. 3조표 이런 건 상당히 유용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보시면은 코코아와 나무, 금, 그리고 피라미드 타일 등등 있고요. 이건 종료 마커네요. 태양과 일식, 그리고 원래는 타일인 이 프로모가 있죠. 프로모 구성은 이걸로 끝내도록 하고 바로 본판인 테오티우 아칸 신데레 도시 언박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은 카드 구성물이 없습니다. 카드 구성물이 없는 게임은 상당히 오랜만인데요. 여기에 여러가지 주사위가 보이죠. 그리고 수많은 타일과 여러가지 컴포가 있죠. 규칙서입니다. 규칙서는 총 24페이지까지 있고 뭐 다른 분들 말로는 규칙은 비교도 간단하지만 잔눈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대충 봐서는 룰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컴포 보이시죠?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게 본판 게임판인데요. 역시 예상했던 대로 상당히 큽니다. 지금 코보게 매트를 뒤덮었고 거의 꽉 채우네요. 만져보면 상당히 퀄리티가 좋고 잘 만들어졌습니다. 색감도 아주 좋네요.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은 빠른 시일 내에 익혀서 한번 재밌게 해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전고정비 후기 확장입니다. 언박싱 하겠습니다. 저도 게임을 해보질 않아서 정확하게 뭐 어떻게 게임이 흘러가는지 잘 모르고 간단하게 구성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컴포가 들어있고요. 이게 제사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규칙서 확장은 총 12페이지까지 있네요. 몇몇 캐릭터가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장 컴포입니다. 전부 타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캐릭터 보이시죠? 확장을 사면 참 고민되는 게 본판도 플레이를 하기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확장은 과연 언제쯤 제대로 해볼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확장 이름도 어렵네요. 시틀레의 드리운 암운. 상당히 작습니다. 규칙서가 먼저 보이네요. 총 8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각종 타일. 이게 끝이네요. 타일도 4개밖에 안 들어있습니다. 프로모가 적힌 게 한 개 들어있는데 이거는 정확히 뭔지 모르겠네요. 다 뜯어봐도 역시 카드가 없죠. 과연 카드가 없는 게임들은 어떤 재미를 줄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이상으로 간단하게 테오티우 아칸 언박싱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